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수능 친다고 고생 많이 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실력대로 시험 잘 쳤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시장이 개장되는 바람에 아침에 방송을 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0.76% 상승, 다시 신고가 갱신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92%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이 2천억 매수해 준 코스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다시피, 자, 전광판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게임주 중에 컴투스가 사드 이후로 4년 만에 외주 판호를 중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고 같이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는가 보다 해서 JYP 그리고 YG 엔터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셀티는 삼행제 양호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에 상당히 양호했습니다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JYP 오늘 10.47% 상승입니다. 화요일날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상당히 3일 만에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또 수익 좀 안겨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YP는 일본에서 지금 니쥬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요. 그 이슈와 함께 오리콘 차트에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지금 했다 그러거든요. 자, 한한령 해제된다면 이제 공연도 더 자주 할 것이고요.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JYP 그리고 YG 엔터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JYP는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더 추가로 상승한다면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소고 외국계 오늘 최고 많이 들어온 코스닥 종목이 JYP입니다. 자, JYP 매스 포인트 퍼펙트. 자, YG 엔터도 12%대 강한 상승 나오니까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는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셀트리온이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갔다가 막판에 조금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 좀 했다가 다시 재매수한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을 했던 이유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중간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같이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똑같은 논리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반등 시도 넣으니까 상대적으로 삼행제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못간 축에 속하니까요. 매도했던 부분들 다시 또 과감하게 매수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0% 정도로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좀 처진다 하더라도 32만원권 정도까지는 일단 용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만원권까지 처진다 하더라도 20일에 지지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다면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추가 상승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자, 뭘 그리 그러면 사고 팔고 자꾸 하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기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황 이전에 또 어디를 보여드리면 된다? 자, 워낙 셀트리온은 종잡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중장기로 그냥 쭉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 이렇게 크게 막 흔들리는 옛날에 기억들이 좀 잔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잘 가야 되는데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리는 조짐이 보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수익 일단 못 내더라도 한번 버텨보겠다 했는데 일단 못 버티고 떨어졌고요. 다시 돌아선 거 보고 저점을 자꾸 높이죠, 당일 안에서도. 그래서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시장 전부 다가 흔들리면서 5일선 이탈하면
또뭐 비중을 줄일 테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금 처진다면 조금 더 관망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자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죠?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같이 미친 시장에는 같이 미쳐줘야 됩니다.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법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푹 하고 빠지면 그죠? 상당히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저점 잡고 올리는 거 보고 다시 추가 매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랑기님,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당히 양호하게 가다가 조금 주춤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죠? 기간이 대규모 차익 실현 좀 나왔습니다. 또 조금 주춤하는 7만을 찍었다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초강세 보이다가 또 조금 숨구르기 내지는 매물을 조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외국인 매수세에 집중되고 있고 하이닉스 상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강세였고요. 또 하나 오늘 이슈는요. 자, 현대차가 오늘 7% 갔다 이겁니다. 자,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한 4개월여 이르던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거래 터졌으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양호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에 현대모비스 그죠? 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다시 매수했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현대위아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일단 자 연속으로 뭐 4, 5일 올라가니까요. 현대위아를 차익 실현하고 현대모비스로 갈아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가는 섹터만 갔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상승장에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섹터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섹터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순환매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해필 3일 전에 들어간 JYP가 해필 10%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상황들 매치가 많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한번 지나간 방송들하고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십시오. 수익 현황,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현황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텁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수익은 뭐잘 나고 있는지, 그리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셔서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팀K 수익 공개 누르시면요. 자, 먼저 11월 달 직장인 회원 수익 공개하자면요. 와우, 5240입니다. 직장인이에요. 자, 오늘 그럼 수익은 현대위아, LG화학, 그죠? JYP 일부 차익 실현 480만원. 현대위아 5%, JYP 9%, 그죠? 아직까지 JYP 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요즘에는 하루도 안 그러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인선 ENT, 셀트리온, 전보, 도전비전, 그죠? 현대위아.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게또5%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매매를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잘할줄 안다면, 쭉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타이트한 매매 가능하다. 자, 보시면. 30일, 27일, 25일, 24일, 23일 계속 수익 현황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섹터 강하게 가니까 현대모비스가, 그죠? 여기 즈음에서 들어갔거든요.
아직까지 의외로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당하니까 어떻게 된다?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떴거든요. 그래서 자, 상승 이후에 조정 좀 받다가 떠는 거 확인하고, 그죠? 현대모비스 매수 적중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와 같은 전기전자가 강세였고, 자동차가 초강세였고, 셀트리온 삼형제 여전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가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강세 보인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진행 중인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미국 선물이 좀 흔들림에도 우리나라는 양호하게 상승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워낙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00, 1100원도 오늘 깨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 강세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 들어오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상황에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견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앞전에 목표치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2700과 2900의 목표치를 향해서 갈수 있는데, 그 근거는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목표치를 여기서 구한다면 2700이고요.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했으니까 기준을 한다면 2900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하지 않고 선물 매도 강하게 하지 않는 한, 그리고 5일선 이탈 크게 하는 음봉, 이렇게 이전 상황처럼 2조 4천억 던지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적절히 차익 실현했던 종목, 다른 순환매 예측되는 쪽으로 투자 계속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긴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고 5일선 이탈하려는 큰 음봉 떨어지면 그때 긴장하시고 그때 차익 실현 대거 해 나가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라 라는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을 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못했습니다. 오늘 마감 방송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 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